갈발대 교회 교회학 1-1 섹션 1의 1번 교회 신학 학문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갈발대 교회 교회학 번역본 27페이지부터 37쪽까지 해당된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전 시간에는 갈발트가 교회를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신학의 출발점을 삼는 것은 기존의 신학, 계시를 신학의 출발점을 삼는 것과 약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칼 발트의 신학의 특징은 처음부터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처음부터 교회가 바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능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 기능이라는 단어가 제가 보기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의 표지와 대칭되는 언어 같습니다. 칼 발트는 모든 개혁신학에 있는 정통신학에 있는 용어들을 현대화시킨 그러한 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나 교회나 이러한 말은 사용하지만 다른 많은 용어들은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언어가 같을 때 오는 오류들을 다른 점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잠깐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 발트의 첫 번째에 나온 것은 교회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능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에 관한 말함, 그 다음에 성례전, 그 다음에 설교, 교육, 병든 자들을 위한 어떤 모든 활동들을 다 교회의 기능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교회의 표지를 두 개로만 보지 않습니까?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성례로 두 개로만 보죠.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의 기능이란 말을 하면서 교육, 선교, 구제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의 기능에다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해를 대폭 바꾼 그러한 내용을 먼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8쪽에 가면 이분이 재미있는 말을 하나 하는데 교회의 신학 이전에 또 신학 없이 하나님에 관한 말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뭐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도 신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했죠. 그러나 이 신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신인지 아니면 자연 종교에서 말한 신인지 이것을 현재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하고 다른 종교가 말하는 신들은 약간 상당히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구는 우리 정통 신학에 있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문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러한 신학 명제를 재해석 다시 변이시켜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가난한 성도가 100만 명 이렇게 말하는데 가난한 성도가 100만 명, 가난한 성도가 발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잘못돼서 그러한 성도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거기다 성도라는 단어를 안 붙였죠. 그런데 지금은 가난,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 다음에다가 성도라는 단어를 붙여주죠.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교회 밖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식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렇겠냐 이 말이죠. 그것은 이미 그 신학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하죠. 나는 칼 발트 신학을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칼 발트의 신학의 내용을 반복을 하고 있어. 그럼 그분은 칼 발트 신학을 아는 거겠습니까? 모르는 거겠습니까? 모르지만 아는 거죠. 이런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학문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하는 행동의 정당성을 내가 취하는 것 중에 취하는 것이 학문의 목적 중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행동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행동이 내 생각인 줄 알지만 이미 사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것을 하고 있으면서 내 독자적인 생각이라고 말하면 그건 얼마나 독단적이고 바보 같은 행동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난한 성도가 많은 것은 이미 우리 신학 체계에서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그러한 고대 기독교 문장을 현대화시켜버리는 그 영향 안에 있는데요. 그 시작이 이런 문장 속에 있는 겁니다. 칼 발트가 만들어놓은 문장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고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에 관한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주장하는 하나님과 일반 세속에서 말하는 그 신, 그 하나님 개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신하고 개념이 유사하거나 같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그러나 이 칼 발트가 앞에서 처구에 말했던 그 펑션이라는 기능이라는 그 말에는 그것을 합치시키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이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 신학 문장 중 하나입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로 한 발 갔고 WCC로 두 발 갔고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은 거부되는 거죠. 두 번째 29쪽에서 이분이 재밌게 말하는 것은 이 박순경 교수님은 영역이라고 번역해 놓은 단어인데요.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circle, 원이라는 겁니다. 원이라고 말했을 때 그냥 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철학적으로 우리가 번역할 때는 동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동심원이라는 이 말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원불교라는 종교가 있죠. 그러니까 그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독특한 의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도 이렇게 원형 사고가 있겠죠. 윤회 같은 거 다 원형 사고죠. 그래서 이 근대의 그 역사관은 역사를 이제 칼 발트는 원형으로 본 겁니다. 우리는 이 수직적으로 쭉 보죠. 과거에서 미래로 쭉 가는 형태로 시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제 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원 형태의 인식론을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 형태의 중심을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원의 중심에 있다고 해서 이 칼 발트를 그리스도적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분별하는 것이 신학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중간에 있냐 밖에 있냐 이것을 신학에서 논하지 않고 누구나 다 그리스도 중심적인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칼 발트는 인간 예수를 주장하죠.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말하겠지만 이 동심원이라는 것은 인식 수단이거든요. 우리는 정통 신학에서는 기독교는 인식 수단이 아니에요. 믿음의 수단이죠.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기독교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것인지 인식의 대상으로 신학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신학을 추구하죠. 그러나 이 칼 발트는 인식의 목표를 하거든요. 그 인식의 목표를 교회라는 공간
그리고 그 교회라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심원의 중심에 예수를 놓고 그 동심원을 그리자, 이러한 의식구조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의 구조를 삼중적 개념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계시도 삼중적이다. 이게 삼중적이라는 단어가 1-1권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원이 삼중적이라는 그러한 구도거든요. 그래서 이 원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쭉 모든 것을 알아가는 그러한 구도를 갖고 있죠. 그 주요 목표는 인식의 목표입니다. 인식은 어떠한 것을 인식해야 될지는 몰라요. 인식의 최종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인식의 최종점이 있어요. 개혁신학에서는 인식의 최종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식의 최종점이에요. 거기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구조가 우리 개혁신학 구조거든요. 그러나 칼 발트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인식의 영역만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만 되지 다른 어떠한 내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표현을 했을 때 칼 발트의 책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또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쭉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신학책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발트 책에서. 그러나 예수를 가장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책이 이 책 같아요. 그래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부연해서 말한다면, 어떤 분도 이렇게 말했고 저도 그 말을 들을 때 동의를 했는데, 방언 기도도 많이 기도를 하지만 그 방언 기도가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그러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칼 발트의 신학도 마찬가지죠. 예수란 이름을 신학책에서 많이 사용했지만 결국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이 방언 기도라는 것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 기도를 안 한 것이고, 그냥 뭘 기도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칼 발트의 책을 많이 읽으면서 예수님을 결국은 안 믿어버리잖아요.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전쟁에서 마찬가지고, 폭탄을 많이 떨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떨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신학도 학문을 예리하게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하는 것을 목표하죠. 그래서 이 칼 발트의 신학은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인식의 영역을 확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식의 중심에 예수가 있는 것이지 그 예수를 믿는 그런 구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칼 발트가 독일 신학에서는 보수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 인식의 센터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 신학에는 중심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사고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해체, 자유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 칼 발트안들의 정통파들은 거기에 예수라는 센터를 두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해체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보수적이죠. 그 시대적에서 보수적인 것이지 보수적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학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칼 발트는 신학을 학문이라고 정의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학문의 즐거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학문은 무한하게 공개되어 있기,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픈을 만끽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 교리라는 것은
개방이 아니죠. 그러나 폐쇄가 아닙니다. 교리는. 교리는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금석이라고 그래요. 어떤 것을 분별하기 위한 방어장치지 그걸 폐쇄시키는 지엽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넓은 것으로 우리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데 그 무한하게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시금석 문장이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현대 사회가 해체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없도록 만든 것이 우리 시대 정신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보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자살도 해보고 난 다음에 할지 안 할지 결정하면 되겠죠. 그럼 자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결정하겠습니까? 끝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자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 규범으로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완전한 해체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질을 잘 모르는 것이죠. 인간은 본래 제한적인 존재예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 부분에서는 제한을 받아야 된 것이 그 인간적인 것이죠. 그런데 무한하게 제한을 받지 않겠다. 이러한 구도는 방종이죠. 그래서 방종과 자유의 그 경계선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방종을 분명히 구분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자유라는 것은 내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방종은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상태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라는 것도 방종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잘못했다고 느낄 때 다시 원상태로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조를 다시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방임적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우리 경건의 한 요소는 그 한 제한된 부분에 만족하는 것이 경건의 한 요소거든요. 그 다른 요소는 뭐겠어요? 무한하게 도전하는 것도 다른 요소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무한한 도전과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그 테두리 안에서 무한하게 겸손하고 제한되는 것. 이 두 개의 가치가 우리 인격에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좋은 인격이죠. 학문은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학문의 칼 발트의 학문은 것은 무조건 다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독교 학문에 부합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32쪽에 보면 첫 번째로 학문에 대해서 인간의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학문을 누가 하느냐? 인간이 하죠. 인식은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쉬운 구도죠.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쉽게 쓰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현대주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죽으면 이 세계도 사라진다. 이러한 개념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세계가 나에게서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은 내가 없어도 주의 거룩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내 믿음의 후진들을 위해서 내가 내 죽음 뒤에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의식구조고 교리가 그걸 훈련시키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노력이라고 해버리면 내 생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후손들 생각해가지고 후손들한테 많은 재산,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고요. 서양 사람들은 그 개념이 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한테
물려줄 유산을 될 수도 안 주려고 하고 이러한 개념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인간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은 항상 중요한 것은 계시에 의한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훈련을 목표로 하지 않고 오직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칼빈도 이 칼 발트도 나중에 은혜란 말은 사용합니다. 그 외에 나올 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학은 인식의 길을 찾는다고. 제가 그 동심원이 인식의 구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식의 길을 찾는 그러한 것입니다. 재밌는 표현이 뭐겠어요? 찾는다. 이러한 말이거든요. 그럼 그 전에 있는 말은 뭡니까? 찾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식의 길을 찾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기독교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 1945년 이전에 그리스도의 길을, 기독교의 길을 찾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칼 발트의 주요 과제가 뭐냐면 재검토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전에 있는 모든 신학을 재검토해서 다시 찾는다. 이게 이 칼 발트의 주요 모토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전에 있는 모든 신학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식의 길을 찾기 시작한 거죠. 발트가 이 선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독특하고 위험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두렵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는 그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죽은 것은 바른 복음을 갖고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발트의 글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린 것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교자의 죽음이 상당히 헛된 것이라 생각하고 옛날 믿음의 그 우리 선진들이 권한받았던 그런 것이 상당히 부당한 행동을 그때 당시에는 정당했지만 지금 봤을 때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의 길을 새롭게 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인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 24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24절기가 달력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24절기는요 인공위성이 없는 때 만들어졌거든요. 누가 만든지도 몰라요. 그런데 24절기라는 이 기상 1년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인공위성 뛰어가지고 지구를 보면 24절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주 고대에 24절기를 만들어가지고 1년을 세팅을 했잖아요, 이미. 그 지혜가 틀렸나요?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그 지혜를 분석하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을 띄운 역할이 뭐예요? 옛날 고대인들이 그 했던 그런 것을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술도 서양에서는 고대인들이 이미 했었죠. 서양, 우리 동양의 한의학도 이미 그 한약재, 독초, 약초를 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고대인이 다 분별했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그것을 구분한 일을 하지 새로운 약재를 개발한 일을 합니까? 화학적인 약은 계속해서 새로운 약을 개발하죠. 그때 돈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신약 개발할 때 상상하지 못할 돈이 드는 거죠. 그런데 고대인들이 주어준 그 가치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돈을 냅니까? 아주 공짜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을 틀렸다고 이해하는 것은 아주 부당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고대인들이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거의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정되지 않습니까? 소련 공산주의가 50년도에 대해서 무너졌잖아요. 가장 체계적인 사회 구조라고 했지만 그것이 1세기가 못 가서 붕괴됐잖아요. 그래도 그
신 막시즘이 다시 활기를 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럼 신 막시즘이라는 것은 그것이 맞는 건가요? 그것도 맞지 않는 거라고 이미 자기들도 알고 있잖아요. 시대에 부합되는 시대 정신이지 절대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들이 절대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 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이 절대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절대 진리라고 믿는 종교는 그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종교인만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종교도 자기 종교를 절대 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슬람교가 그렇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도 언젠가는 개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해명의 길이라고 말해서 그러한 것들을 자기의 지식을 해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문의 기능은요, 내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타당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학문의 기능 중 하나는 내가 아는 지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가 내게 들어왔으면 그것을 내 인격과 모든 지식이 다시 융합을 해가지고 내 입의 발화로 나가서 그 정보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그러한 과정이죠. 우리가 책을 많이 읽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학문의 기능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우리들도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항상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어느 시간에든지 너에게 말할 기회가 되면 그 말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가 어느 위기가 되든지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형태의 말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 훈련에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한다는 것은 말하는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하는 훈련들을 많이 해봐야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답 쓰면서 이렇게 쉐어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토론을 못해요. 그룹 스터디를 많이 하는데 토론을 못하는 것은요 아주 이상해요. 근데 이 중국 그 한족들하고 한두 번 이렇게 쉐어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정말 토론을 잘해요. 자기 생각을 딱 말해요. 내가 그건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을 똑똑하게 말을 잘해요. 그건 참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국도 지성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토론을 아주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토론을 잘해야 돼요. 그것이 학문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좋은 거죠. 내가 너의 의견을 들을 줄 알고 내 생각을 말할 줄 알고 이렇게 서로 하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저 사람의 의견을 내가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가치가 붕괴되는 게 아닙니다. 더 연구해서 말할 수 있으면 되죠. 토론 후에 다시 반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발전을 하는 것이죠. 그건 학문의 한 기능이에요. 그것은 누구든지 학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는 토론이 있어요. 그때 반드시 해명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7쪽에 보면 칼 발트는 죄사함의 구도를 거부합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목표가 죄사함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도해요. 거부해요. 그런 것을 세속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교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발트 신학의 초기부터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가치를 세우고 두 가치를 딱 대입해서 내가 발트의 신학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죄사함을 이루는 기독교 신학을 이룰 것인지 이 두 가치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칼 발트 교회 교육학 1-1 섹션 1의 1번을 마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